자, 저는 이제 여름방학부터 그 이후에 커리가 한 3개 정도가 남아있는데요. 여러분 잘 보면 첫 번째 이제 기존에 제 수업을 들었던 기존생들. 우리 기존생들에게는 제가 여름방학 때 천기 누설이라는 강좌가 나옵니다. 이 천기 누설이라는 강좌는요, 우리 작년 수능, 그리고 올해 3월, 올해 6월, 이런 식으로 9월, 요 문제들을 가지고 이제 영역별로 그리고 문제 유형별로 빠르게 정답을 찾는 논리. 이것을 원리를 설명하는, 압축적으로 설명하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교재도 얇을 것이고요. 예를 든다면 우리가 문학이다. 그럼 문학에서 내가 현대 시다라고 한다면, 문제, 보기 문제를 쭉 놓고 보기 문제, 수능 3, 6, 9, 여기에서 보기 문제가 어떻게 출제됐는지, 우리는 보기만 보고도 어떻게 빠르게 정답을 찾는지, 그리고 선택지는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내가 스스로 해석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압축적으로, 기존에 수업 들은 친구들은 대부분 아는 내용을 다시 한번 수능 3, 6, 9를 가지고 적용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압축 원리 적용. 그래서 이 교재는 얇기 때문에 수능장에, 시험장에 가지고 요것만 딱 가지고 가고, 기존에 여러분들이 또 알고 있는 교재를, 이거 천기노설 하나를 가지고 단거나 이론이나 원리를 단거나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고, 이거는 빠른 속도로 여러 번 돌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존 학생들은 천기 누설이 끝나고 나면 이제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를 합니다. 실전 모의고사는 작년에는 블랙라벨이라고 해서 제가 만든 좀 고난도, 너무 어려워서 1등급이 60, 70에서 너무 어려워서, 올해는 이제 메가 우리 러셀 모의고사, 우리 오프라인 러셀 학원에서 만드는 러셀 모의고사를 제가 진행하게 될 겁니다. 약 8회분 정도 진행하게 될 거고요. 이때 러셀 모의고사는 이 러셀 모의고사에 어떤 출제진이 있고요. 제가 철저하게 여기에 이게 검토를 해서 계속 문제 난이도를 조금은 다른 모의고사들보다는 조금 어렵게 하고, 여러 가지 문학도 융합을 많이 넣도록 하고, EBS를 최대한 반영하는, 그래서 난이도도 높이고, 그 다음에, 우리 융합을 많이 하도록 했고, 그런 다음에 지문 같은 것도 논리성을 맞도록 철저하게 제가 함께 조언을 하고 검토를 해서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자부합니다. 다른 시중에 어떤 모의고사보다도 제일 좋은 모의고사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요것을 제가 설명을 할 것이고, 러셀 모의고사 해설지 플러스 저의 자체 해설은 이제 이 모의고사는 논리적으로 쓰지는 못하니까 저의 논리에 맞는 논리적인 해설을 첨가해서 강의를 진행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실제로 이제 시간을 정해서 풀어보고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약점, 제 해설과의 약점 파악, 또는 강의를 듣지 않는다면 이렇게 해설지를 보면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강의들로 활용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주 메인 강의라고 보시면 되고요. EBS 강의는 기존에 이제 수능 완성, 아니, 수능 특강이 들어가 있고, 이제 EBS는 남아있는 수능 완성. 요 수능 완성은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친구들은 요거로 가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능, 제가 다 알죠? 이것도 EBS도 문학 같은 경우에는, 자, 문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기를 보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석할 수 있는 그 원리나 능력, 실제 연습해보는 것 중심으로 하고, 작품의 내용도 보기에 맞춰서 스스로 해석할 수 있는, 그래서 여기에 실제로 문학 해설서에는 없는 그런 해석들을 중심으로, 진짜 출제 가능성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합니다. 여러분이 EBS 강의를 들을 때 중요한 거는 뜻풀이가 아닙니다. 수능에서는 동일하게 나오지 않고, 작품은 동일해도 지문은 달라진다는 걸 명심하시고, EBS 보는 능력을, 보는 방법을 달리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기존 학생들은 이렇게 들으면 되고요. 그럼 혹시 새롭게 제 강의를 듣고 싶은 친구들은, 제 강의는 이제 다른 선생님들하고 많이 다르기 때문에 기본 원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름방학이지만
새롭게 들어오는 신입생들 같은 경우는 저는 반드시 국어의 정석이라는 기본 논리 강의를 듣기를 바랍니다. 국어의 정석이라는 거, 요거를 듣고, 국어의 정석을 듣고, 여기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문학을 해석하지, 스스로 지문을 어떻게 빠르게 독해야지 라고 하는 철저하게 이 강의의 특징은 스스로 여러분들이 분석하는 힘, 논리, 원리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반드시 빠른 속도로 듣고 그런 다음에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저는 기출문제, 기출문제 How and Why 이 기출문제 요 기출문제를 통해서 아, 이 원리는 이렇게 적용하는 거구나 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것까지 들었는데 모의고사를 들을 시간이 없다 그러면 모의고사 듣지 않아도 전 된다고 보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모의고사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기출이 어떻게 적용되는 거지? 기출은 어떻게 출제되는 거지라는 거. 어떤 모의고사보다 좋은 게 수능 기출문제잖아요. 우리가 모의고사는 연습을 하기 위한 용이지 그게 출제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 기출 문제에 대한 분석을 이 원리를 가지고 그대로 하는 이 두 강의가 굉장히 중요하고 시간이 없더라도 수능 때까지 이 두 개만 제대로 해도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좀 아쉬운 게 여기에 기본 강의로 문법이 따로 있는데 문법의 정석도 암기가 아니라 스스로 여러분이 문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원리 중심입니다. 어느 것도 수능 국어는 암기가 없거든요. 스스로 하는 원리를 가지고 기출 How and Why 여기에 문학이 있고 How and Why 비문학이 있고 How and Why 문법이 있습니다. 요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새로운 친구들이나 우리가 기존에 있는 친구들이나 제가 하나 더 여러분들 요즘 화법 작문이 너무 어려워서 화법 작문 한 100문제 정도를 짧게 원리를 화법 작문 100제 정도가 강의가 추가적으로 가니까 이거는 화법 작문이 약한 친구들 어떻게 화법 작문을 접근하는지 그냥 뜻풀이가 아니고 원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를 설명해 놓으니까 그때 이거 추가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은 새롭게 들어오는 친구들은 기본부터 하고 기본을 기출로 적용을 하자. 그리고 시간이 남는다면 다른 커리들을 보도록 하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여름방학 이후에 요 커리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